오히려 과시하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의 뚜렷한 존재감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국의 기본 리더라고 생각을 했고요. 이 멘토리가 코리아 에디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외관 색상이 총 6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. 이쪽에 있는 차도 그렇고 반대편에 있는 차도 그렇고 보시면 그렇게 튀는 색상이 아닙니다. 아까 그 프리젠테이션에 보면 아주 화려한 색상들의 차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리아 에디션에는 적용된 6가지 색상은 그렇게 튀는 색상이 아닙니다. 이것 역시 이 한국의 리더들의 그런 취향과 선호들을 반영한 색깔의 선택이고요. 그리고 이 뮬리아 팀들이 매우 고심해서 한국의 도로, 특히 이 한국 도심의 도로 풍광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6가지 색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 이제 서울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. 오늘 다름이 아니라 벤틀리의 최초의 SUV 차량인 벤테이가 코리아 에디션이 이제 출시했습니다. 뭐 한정판이고요. 딱 20대 한정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. 뭐 외관상 그렇게 큰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20대 한정으로 구매자한테 새로운 특별한 하나의 작품도 이렇게 하나씩 선물하게 된다고 합니다. 뭐 아까 좀 전에 그 벤테이가 코리안 에디션을 설명할 때 그 나온 작가님의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하나씩 주는데요. 이게 꽤나 탐나는 그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. 같이 가서 그 작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벤틀리 벤테이가를 그 코리안 에디션을 위해서 작품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. 그 작가의 설명을 해서 각 네 개 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네 면을 다 판화를 찍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죠? 수레바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벤테이가 이제 잘 모르시겠죠? 벤테이가라고 써져있는 게 한글 벤테이가로 써있어요.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면 물고기를 넘어서면 넘어서 기업이 보이실 겁니다. 기업? 요 넘어서면 기업이 보이니까 벤 이제 태 이 가 반응이 어떠시는 거 우리 잘 모르시는 거 보이시죠? 우리 맛은 틀렸습니다. 벤테이가 우리 영국 국기 안에 벤테이가의 자동차 바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양 머리처럼 보이죠? 양 양머리의 상서로운 상자를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치 우주인이 내려와서 태양의 태극이라고도 하고 우주의 그 태양의 에너지를 얻어서 운전하고 있는 벤테이가 소장자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건 물이고 물은 또 길이기도 하죠. 물 따라 길 따라 물 따라 그렇죠. 물길 따라 여기는 이제 산. 그러니까 친자연적인 한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친자연적인 풍광 안에서의 자유로움,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이 작품이 그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. 이 작품은 소장을 하게 되겠고 여기서요. 구매자한테 직접 주는 작품은 이쪽에 있습니다. 네, 20대 한정으로 구매자한테 주는 작품이 여기 있는데요. 아까 그 모델을 저쪽 작품을 좀 더 줄여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타이어에 들어간 휠이 좀 바뀌었는데요. 22인치짜리 파라곤 휠이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. 파라곤 휠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코리안 에디션에 추가된 외형상 변화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미니에서도 나와있죠. 유니언 플래그가 있는데 이 유니언 플래그가 차량의 D필러 쪽에 이제 뒤쪽에 트렁크 부분에 가 있으면 유니언 플래그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추가된 걸 할 수 있겠습니다. 양쪽 다 이렇게 유니언 플래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
앞부분 보면 이제 도어를 열면 웰컴 라이트가 이렇게 뜨는데 뮬리너라고 이렇게 딱 글자가 표시되는 걸 웰컴 라이트가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차량 내부로 보면은 뮬리너 웰컴 라이트도 있지만 도어에 이렇게 네, 도어 쪽에도 이렇게 뮬리너라고 써있죠. 뮬리너라고 하면은 벤틀리의 비스포크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비스포크란 뭐 개인화된 그런 어떤 수제화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거를 뮬리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투톤 이제 그릴이 들어갔다고 하고요. 그리고 코리안 에디션에 두 개의 시트가 이렇게 적용됐는데요. 여기 오툼 타입입니다. 가을을 의미하는 거고요. 그리고 저쪽에도 차량이 한 대가 또 있는데 네, 저쪽 차량에는 꼬냑 스타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. 오픈 포 베니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이 화면상에서 이 특별함이 얼마나 잘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만져보시면 이 베니어가 얼마나 특별한 베니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.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베니어라고 할 수 있고요. 특별히 나노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이런 유광 느낌의 코팅과는 달리 최소한의 코팅만을 해서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특별한 베니어를 오픈 포 베니어라고 하는데요. 벤틀리에서 최근에 개발한 기술입니다. 그래서 이 최근에 개발한 기술을 최초로 적용한 모델이 바로 이 그 벤테이가 코리아 에디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아까도 얘기해서 코리안 에디션의 그 오툼 타입의 시트 색깔에 하고 이제 꼬냑 스타일의 시트가 적용되는데요. 꼬냑 스타일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시트가 뭐 이렇게 어떤 부분? 네, 코리안 에디션 엔진 스펙인데요. 12기통입니다. W 형태로 되어 있고.